유비무한, 유비무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예, 유비무한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유비무한, 간단히 얘기하자면 준비가 있으면 화를 면한다. 예, 준비하는 자는 화를 피할 수 있다. 예, 이게 유비무한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유비무한이 맞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예,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예. 임진왜란은 일본이 2차에 걸쳐 조선을 침공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예, 1차 침공은 1592년부터 1596년. 잠깐 휴전을 했다가 정전을 했다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1597년부터 1598년까지 또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이 두 차에 걸쳐서 보낸 그 군인의 숫자는 30만 명이라고 해요. 30만 명. 예. 한 천여 척의 배로 30만 명의 군대가 2차의 침입을 통해서 예, 한국을, 조선을 공격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전쟁하면서 100만 명의 조선 시민들과 군인들이 예, 사망했답니다. 이게 말이 100명, 100만이지 예, 지금 100만하고 또 이때 당시에 100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26만 명이 예, 부상을 당했고 5만에서 6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 말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을 또 외국에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노예로 팔려갔답니다. 조선인들이.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조선이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명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3만 6천 명의 명나라 군사들이 또 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의 커다란 군사력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인구가 급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유적지가 불타거나 파괴되었고 이제 한반도는 전쟁 전보다 1.6%의 농업 경쟁지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쟁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또 기근과 질병 그리고 또 반란이 이 조선 땅에 만연되게 됨으로써 백성들이 엄청난 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지역 하나만 하더라도 90%의 경작지, 그러니까 농토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90%가. 예. 그러니까 90%의 땅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본군의 그 침입, 임진왜란의 침입 규모는 1944년 6월 4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연합군이 35만 2천 명의 연합군을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 노르망디 땅에다가 이렇게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까지 350년 동안 이와 같은 그런 규모의 그런 전쟁이 없었답니다. 예. 3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없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율곡이라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상황을 이렇게 주시를 하다 하면서 일본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이제 이율곡 선생님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다가 뭐를 건의하냐면 10만의 군사를 모집해서 10만의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침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선의 조정의 관리들은 유성룡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은 이 유유곡 선생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냐면 이런 평화적인 시기에 그 백성들을 군인으로 징집하면 백성들이 크게 불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부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정부에 나라에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괜히 백성들 군인으로 모집해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살 필요 없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율곡 선생님의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만 양병설은 그냥 없던 걸로 된 거고 그러나 이율곡 선생님이 주장했던 대로 정확하게 10년 후에 예, 일본의 그 군인들이 일본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이 조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속수무책.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완전히 당했던 거죠. 10년 동안. 예. 그 우리가 임진왜란 관련된 영화 보면 그 일본 군인들이 조선인들의 귀와 또 코를 잘라가서 가면 포상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잘라가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코와 귀가 쌓여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하여튼간 비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비참한 일. 예. 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뭘 예언하십니까? 예. 말세에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고통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말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 성경은 계속 그걸 예언하고 있고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준비하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때 정말로 예수님께 심판받지 않게 해서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정말로 말세에 있을 그런 그런 환란들 예, 또 고통하는 때 그때를 준비하라고 예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매너리즘 빠져서 또 까먹고 그래갖고 또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이런 말씀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또 각성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말씀은 예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예. 이것은 예언이자 또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때 오기 전에 준비해라. 준비를 해야 이런 때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여 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언이자 또 경고인 것입니다. 예. 이런 때가 올 거니까 준비해라. 이런 때 당신도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뭡니까?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신앙의 준비를 해라. 예.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말세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틀린가 같은가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삶은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있는 말세는 이제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말 그대로 말세. 예. 종말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로 뭡니까? 그 정도라든지 그 뭡니까? 그 레벨이 훨씬 세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정말로 뭡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육신대로 살고 영적인데 관심이 없고. 예?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종말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유황불못에 떨어질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 유황불로 끌고 가려고 더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후에 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거짓 선지자, 뭐 거짓 메사야, 그리고 또 여기에 넘어가는 이런 자들 이용해서 더욱더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준비 안 하면 너희도 정말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경고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것입니다. 예. 속지 않으려면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기독교인들을 막 엄청나게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점점 세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 핍박에 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에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예. 여기 이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진짜로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 배교입니다. 배교. 말 그대로. 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족한다는 것은. 예. 그냥 단순히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말세. 예.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겠습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도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 들어가지 않겠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킨다고 장담하겠습니다. 예,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저 천국에 입성하려면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해서 믿는 자들도 뭡니까? 달콤하고 그럴싸한 그런 거짓 교리로 속여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가게 우리 주위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 보면 왜 그러냐면 다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믿긴 믿는데 말씀도 어정쩡하고 신앙도 어정쩡하니까 이런 자들에게 뭡니까? 희생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왜 그거 분간 못하고 왜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예. 어정쩡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정쩡하니까.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간단히 얘기해서 사랑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 말세로 갈수록. 그리고 또 이제 7년 대학년 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숭배하게 강요하고 제3성전에서 그것을 거절한 자마다 또 짐승의 숫자를 받는 것을 거절한 자마다 뭡니까? 목베임을 당하고 예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종말로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미혹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보니까 아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뭐 일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 이런저런 해가지고 믿음에서 막 떨어지려는 사람들 많은데 또 뭐 교회에서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또 교회 오기 싫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해라. 분명히 얘기하고서 준비하라고. 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예 인자가 오리라. 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맨날 뒤집어 빠진다는 거지. 그냥 또 교회 왔다가 또 가고 교회 왔다가. 그래서 알고 있지만 또 까먹고 준비하지 못하는 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보고 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어? 다 멸망시키겠다. 100년 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를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100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 100년 동안 얼마나 조롱과 야유와 비웃음을 많이 들었습니까? 저 정신 나간 노인, 배는 왜 산꼭대기에 저렇게 짓고 있어? 날씨 저런 좋은데 왜 이렇게 또 비 온다고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러고 있어? 예? 사람마다 다 손가락질하고 미친 노인이라고 어, 저기 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노아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오.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홍수 오니까 세상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시오. 100년 동안 애썼지만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자기 가족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면요 어떤 때 정말 낙심됩니다. 이게 막 말씀을 잘 준비했다가도 하, 오늘 또 왜 교회 안 왔지? 저번에 또 왜 안 한 거지?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벌써 이게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네? 근데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뭐 배만 줬겠습니까? 계속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노아는 인내를 가지고 100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예. 100년. 노아도 100년 준비했는데 우리 몇십 년 못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몇십 년만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천국에 상급받은 것을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만 참으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노아는 100년을 꾹 참고 날마다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를 준비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 보상받았습니다. 세상이 다 멸망했지만 노아하고 그 가족들, 그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까지 뭡니까? 홍수 오기 바로 전까지 어?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 어? 장사하고 돈 벌고 준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만 신경 쓰고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안 했니 갑자기 홍수가 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 멸망받은 거죠. 우리도 준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시간 줬을 때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예. 아멘. 준비해라. 성경에서 준비하라. 예.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 에녹은 65세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예. 아마 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6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의 의미는 창을 던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창을 던지다. 고대 시대에 두 도시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한쪽이 지면 창을 던졌습니다. 이 창을 던진다는 얘기는 아,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전쟁에 져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이 의미인 겁니다. 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의미는 창을 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면서 무드셀라라는 그 의미를 준 겁니까? 이름을 준 겁니까? 세상이 끝날 것이다. 어? 너무 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끝낼 것이다. 홍수로. 그래서 무드셀라를 준 겁니다. 그때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이 끝이 나는구나. 어?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그때 심판받지 말아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래갖고 에녹이 어떻게 했으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몇 년을 준비했냐면 300년을 준비했어요. 300년. 300년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간단히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굴복하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가 그러면 뒤로 가고 예. 자기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사는 겁니다. 예. 그래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분기점에서 어? 한 사람은 어? 나는 저기 서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아예 나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에 안 맞아도 한쪽 의견에 맞춰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예.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는구나. 어?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 권한이 있으시고 끝내시려고 지금 하시는구나. 그걸 깼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무조건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죽지도 않았고 묻히지도 않았고 그냥 바로 하늘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예. 그냥 휴고 그냥 확 이렇게 데려가 버렸어요. 성경에 에녹 같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그리고 에녹입니다. 누가 이렇게 확 데려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그 과정은 힘들다. 어렵더라도 결국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상을. 네. 노아가 100년을 참고 준비했을 때 결국에는 그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참고 준비했을 때 결국엔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몇 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몇십 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어? 에녹처럼 300년을 삽니까? 노아처럼 100년 삽니까? 예. 몇십 년만 참고 하나님 말씀에 딱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노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걸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속기 쉬운 여자들입니다. 속이기 쉬운 여자들. 이 여자들을 왜 속이기 쉽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을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교묘하게 에? 이렇게 이 여자들에 대해 그 접근해서 아주 교묘한 거짓 그런 논리로 교리로 달콤한 이런 저기로 이 여자들을 속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어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냥 팍 그냥 쓰러진다.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육적으로 사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예.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0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비하고 준비 안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여기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어떤 종은 충성되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뭡니까? 먹이고 보살피고 꾸준하게 고든 안 받은 충실하게 이런 일을 감당한 그런 종은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올 때 뭡니까? 집안의 모든 것을 이 종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큰 상급으로 포상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이렇게 준비된 자는 예수님 오실 때 뭡니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조들을 때리며 술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펴며 이를 가니었습니다. 다른 그러나 이제 악한 종은 뭡니까? 먼저 벌써 이 주인이 오실 때를 뭡니까? 주인이 오신다는 갑자기 오신다는 이런 그 뭡니까?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아예 마음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막 다른 동료들을 때리고 싸우고 해야 될 그런 집안일 또 다른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먹이고 섬기고 집안일 하는 거 이런 걸 하지 않고 예. 이런 생활하다 갑자기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종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런 결과는 처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그 결과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의 결혼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가서 신랑과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그 혼인잔치를 함께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사가러 나온 사이에 벌써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왔지만 들어갈 수 없고 거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슬피 울며 이를 가르미 있어도 이미 문은 단단하게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외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외적인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제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좋은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맺고 성령님의 충만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제대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뭡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정말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 예,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삶의 열매 그것이 기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비무한이라고 했죠. 유비무한. 예, 준비하면 화가 없으리라. 준비하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성경은 유비무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 마지막 때 어려울 때를 준비할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예? 영원한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담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삶을 사는 사람을 버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거룩한 삶으로. 네. 예. 성 프란시스코가 방탕한 삶을 살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 하루는 집에서 또 술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애들이 이 가사로 된 찬양을 막 불렀답니다. 노래를 불렀답니다. 근데 잠결에 이 찬양을 듣는데, 이게 이 찬양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란시스코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 애들이 막 부르는 이 가사 내용이 이겁니다. 밖에서 막 애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이러다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 프란시스코가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쁜 짓 빨리 버리고, 예? 거룩한 삶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똑바로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보면,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신부가,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페르시아 왕, 예. 잭서스, 예. 크세스. 그 페르시아 왕하고 결혼하려고 그 여인들이 몇 년을 준비합니까? 얼마를 준비합니까? 1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막 저기 먹어서 온갖 미용, 예, 그런 거 다 하고 또 피부를 가꾸고, 예,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흠, 점, 악한 것들 이런 거 버리고, 예,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사도 바울께서 종말에 정말로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믿음에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을 이기고 결국 우리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내고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배고픈 줄 알고 돌을 바꿔서 빵으로 바꿔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해갖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려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갖고 받아서 너 안 다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이겼습니다. 또 온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저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예. 섬겨라.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장이 되면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든 저렇게 유혹하든 이렇게 찔르든 다 맞받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이 막 미움 주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내가 천국에 못 가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케 만들고 그런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무장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탄이 야
저 사람 미워해. 저렇게 너한테 잘못한 거 많잖아. 맞아. 맞아. 저 인간. 응? 어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인가. 미워하게 된다는 것인가. 부글부글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영원한 생명.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그 말씀을 딱 생각나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 안 가려면 그래도 용서해야지. 믿긴 하지만, 부글부글 하지만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용서해야지.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는. 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끔 지옥에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종말에 가서 다 믿음에 떨어가는 자들, 다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 네. 왜 떨어져? 왜 떨어져? 말씀은 살아있고, 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나누고, 에? 이것이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어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지만, 저는 10살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착실하게 교회 계속 다녔습니다. 주일날 거의 안 빠지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게 그냥 저는 재밌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낙이었습니다.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막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아예. 예. 교회가 좋으니까. 전 교회가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걸 체험했냐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날 아, 막 은혜 받고 막 눈물도 나고 좋습니다. 하루 종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가고 항상 하는 문제 다 까먹습니다. 아, 잊어버립니다. 예. 그다음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마음이 기쁘고 감동되고 막 좋습니다. 근데 또 집에 오고 이제 그 다음날 또 학교 생활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유혹의 순간이 딱 왔을 때 1년 전에 들은 말씀이었는데 그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딱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1년 전 말씀인데도 지금까지 잊어버렸지만은 그 유혹의 순간은 갑자기 그 말씀, 왜 생각이 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머리에서 딱 뛰어나면서, 야, 목사님이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 안 돼! 그러면서 저의 여 뒤를 꽉 잡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몇 번을 채워서.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사고 치지 않고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냈던 것이 교회 가서 그런 거죠. 교회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드는 게 헛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이 저를 딱 잡아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예. 이로써 능히 낙한 자의 불안수에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말하는 거죠. 구나.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이나 구원이나, 뭐, 여기 뭐, 어? 의의 호신경.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이건 겁니다. 이거. 예. 예.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이것으로 무장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예, 결국 우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저 종말에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치고 핍박이 와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끝도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없으다. 그러니까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평상시에 말씀 읽고 큐티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그거를 운동선수가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월드컵 때 올림픽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그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망령 때 헛된 신앙을 버리고 그러나 지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헛된 것을 해서 시간을 버리게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이르는 훈련을 하게 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헛된 거 예. 세상에 뭐 이렇게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하나 의미 없는 거. 예. 뭐 미디어라든지 무슨 뭐 영화라든지 뭐 뉴스도 보면 좋지만 너무 그때 또 막 2시간 3시간씩 보고 예. 이게 망령 때 허탄한 신화라는 거죠. 그걸 버리고 그 시간에 그때를 준비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네. 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그 다음날 또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 간단히 생각하면 학생이나 운동선수도 똑같습니다. 학생들도 맨날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실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매일의 그런 훈련이 결국엔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일 때 우리를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거나 볼세와 여호와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사람이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갈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 듣고 싶으면 다 뭐 인터넷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또 신앙 서적이 많고 성경 성경 뭐 무슨 버전 여러 가지 버전도 많고 예. 뭐 출판사도 많고 이때 말씀이 지금 풍성할 때, 예,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예,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말씀이 기갈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예, 우리는 요셉이 7년 풍년 때, 복식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 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구했던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충만이 되면 그 말씀에 기도할 때 어디입니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기해주면. 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자. 예,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즉시 말라서 불에 던지게 된다. 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 사람, 우리 성도니까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라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예?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예수님 안에 깊숙이 붙어 있어야 된다. 네.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열매도 맺고, 네. 그래야 튼튼하고, 네. 해충도 이기고.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또 교회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예수님 떠나면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 복음 위하여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고난에 동참하라. 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헌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곧 예수님께 깊이 머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한 뭡니까? 이 악한 적들의 그런 유혹을 유혹과 멀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께서는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은 말을 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헌신. 예. 헌신하는 길이 뭡니까? 결국에는 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그게 예,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드릴수록 우리는 죄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왜 죄를 졌습니까? 다 전쟁 나갔는데 자기만 늦게까지 잠자고 궁에서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아, 다 전쟁 갔으면 자기도 가서 전쟁해야지. 싸워야지. 하는 일 해야지. 왜 그냥 늦게까지 자고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탄 거죠. 예.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어떻게 사탄이 틈을 타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은 곧 저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와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지만 3일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면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또한 살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천국에서 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부끄러운 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거.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지만 뭐 지위도 그 영광도 토상도 상급도 천국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서 상급과 포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결정 나면 천년 만년 십만 년 억년 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봐야 그냥 몇 년 영광 누리다가 다 잊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죠. 영원한. 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의 어떤 그런 영광을 갈망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 저 천국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네. 동참을 해라. 그때 잠깐 고생스럽겠지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영원한 영광. 천국에서 영광. 그러게,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 좀 힘들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악한 영의 어떤 유혹과 그런 것으로부터 그들이 그 악한 영들 우리에게 전혀 틈을 탈 수 없는 예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 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바로 유비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유비무한.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면 화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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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각성하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예, 잘 준비하시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그때에 큰 영광 얻으시는 우리 앞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다시.